헐, 뭐야? 쟤들 지금 나 따돌리는 거야? 어이없네? 야, 마라탕 안 먹는다며. 아까 둘이 마라탕 먹던데? 에? 너 스토킹 취미 있어? 존나 소름돋아. 아니, 우연히 본 거지. 아까 너희 둘이. 거기, 조용히 하고 업무 시작하지. 점심시간 끝났는데. 내가 뭘 했다고? 진짜 정털이네. 하늘 씨, 밖에 누가 하늘 씨 찾는데요? 네? 누구요? 남자 두 명인데 돈 받으러 왔다는데요. 네? 짜잔! 하늘아, 우리 왔다. 왜 오셨어요? 신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나? 어디서 기어올라? 아니, 회사 사무실까지 오시면 어떡해요? 너 이틀간 어디 갔었어? 제가 이틀 휴무였거든요. 그럼 미리 고지를 해야 할거 아니야. 우리가 우스워? 아! 하나, 둘, 셋. 야, 왜 42만 원이야? 네? 14만 원씩 오늘까지 3일이면 42만 원 맞잖아요. 머리 돌대가리야? 45만 원이지. 무슨 45만 원이에요? 오빠 둘이 이틀 동안 헛걸음한 값 줘야지. 어이없어 미친놈들. 그딴 게 어딨어? 왜? 불만 있어? 어이, 커피 안 땡겨? 인연 사무실 들어가서 커피나 한잔할까? 시간도 많은데 좋죠? 알겠어요. 여기요. 내일 보자. 14만 원. 유튜브 수익 빨리 안 들어오나? 조둥이는 아니야. 나 유튜브 떡상했다고. 이제부터 수익 들어오면 월급 한 번 더 들어오는 거잖아. 유튜브 잘 되면 아무 걱정 없어. 회사에서 성과급도 받으면 돼. 문제 없다고. 어? 내 컴퓨터 어디 갔어? 혜진아, 지원아, 내 컴퓨터가 없어졌는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알아? 어? 왜? 컴퓨터가 없어졌어? 글쎄, 모르겠는데? 집에 두고 온거 아니야? 됐다. 팀장님, 제 컴퓨터가 사라졌는데 혹시 어떻게 된 일이에요? 하늘 씨 컴퓨터. 하늘 씨 업무가 변경돼서 치웠는데 몰랐어요? 네? 업무가 변경되다뇨. 저 처음 하는 사실인데요?